이제 잠깐 스태미너 복구하고 잠깐 물한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물좀 갖다 놓고 해야지 이거. 좀 일단은 오늘 경기는 그리고 3전 2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한번 투표로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투표로 오늘 롤 어떤 팀이 이길까? 꼬레트 팀, 노둘리, 바나나, 로봇, 조매력. 개구멍 팀, 천냥, 필대로, 템템버린, 냄짱. 자, 들어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또 롤이 시작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아우 재밌겠죠? 네. 잠깐 로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스킨 충돌 개 많아요. 네. 정말 롤을 하지 않는 입장으로서 이런 스킨층들을 보면은 정말 진저리가 나요. 잠시만요. 정말 진저리가 나고 정말 몹쓸 짓이죠. 네. 좋습니다. 자, 투표들 참가하셨나요? 경기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고요. 롤은 또 여기가 이제 보시는 이제 파란색 진영이 야 이거 글씨 너무 크지 않니 이거? 맵을 가린다고요? 네네. 잠깐 세팅이 있겠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이 보시는 빨간색 진영이 이제 개구멍님 팀. 밑에 보시는 파란색 진영이 야 이거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개 같은 거 이거. 수동 카메라 이동이 갑이지라. 파란색 진영이 꼬레트님 팀입니다. 근데 초반에 여기서 개구멍님 팀이 초반에 뭔가를 시도하고 대면 있죠. 재생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초반에 1점 사 한번 시도하고 있는 모습. 개구멍. 자, 밑으로 슬금슬금. 이게 또 다이아원의 움직임은 다르거든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자, 여기 좀 레드가 나오는 지역을 지나서 하지만 여기서 와드를 피면서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캐치를 해내면서 좋은 무빙으로 빠져나가는 블루.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서 일단은 잠깐만 투표를 확인을 하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로 어떤 팀이 이길까? 투표 마감. 투표 결과는 꼬레트 아무래도 그렇죠. 개구멍님이 가장 잘하는 건 맞지만은 템템버린 램짱 여기가 약간 좀 지금 왜냐면은 램짱님 템템버린님이 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는 그래도 약간 다른 분들은 좀어막 골든데 혼자만 약간 실버인 느낌인데 여기는 실버가 약간 둘 있는 그런 느낌. 골드 미만이 둘 하나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지금 결과가 약간 기울어서 나왔습니다. 그럼 자 미드 싸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에서 볼거 없고요. 자 바탄 회사 노둘리가 또 천냥 잡으러 왔거든요. 볼거 없습니다. 자 탑도 한번 봐줘야죠. 참참버린 이거 참참버린 이거 참참버린 힘 이거 사는데 주력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로보기가 또 워낙에 또 잘하거든요. 정글에서 먹고 있고요. 카시오페아. 여기서 꼬레트가 먹는데 성공하는데 개구멍이 꼬레트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 올리고 막 칩니다. 막 때리고 하지만은
일단 전멸 뺐습니다. 개구멍님 또 자주 하시는 말 전멸 뺐어 이득이야. 롤하는 사람들 항상 하는 말 전멸 뺐어 이득이야. 근데 왜 이득인지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롤 모르기 때문에 전멸 뺐어 이득이야. 나중에 또 만나면 또 전멸 또 있거든요. 아 이거 끝까지 쫓아가 보지만 꼬레트님 그냥 도망가고요. 자 여기서 그렇죠. 또 이게 또 이게 또 개구멍님이 너무 또 꼬레트님의 주력을 하지만은 다이아원의 이런 다이아원의 이런 시간 감각 정말 1초만 늦게 왔어도 뒤졌거든요. 하지만은 다이아원의 시간 감각이라는 게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본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감각적이 아주 감각적으로 이렇게 또 슬금슬금 이게 다이아원이에요. 일반 사람 같으면 죽었지 이미 닭을 맞아서. 하지만은 그 감 아 이쯤이면은 자기가 내려올 시간이 됐다. 전멸 뺐어 이득. 그런 느낌이고요. 밑에 이거 솔직히 이거 치우고 싶은데 저번에 이거 치웠다가 개욕 먹어서 안 치우고 있습니다. 이거 화면만 가리는 거 이거 왜 켜놓는지 몰라. 자, 이거 필 와, 선취점 와, 야 카시오페아가 이런 챔프였나요? 카시오페아가 무슨 뭐 싸다구를 계속 날리고 아 이거네. 야 필대로 선수 애니로 한번 좀 해볼라 그랬는데 뭐 안되는 각이 지금 뭐 싸다고 계속 맞다가 이것도 노둘리 죽는데요. 아 천양님 바나나까지 처치하려는 이 천양선수 이 패기. 아 크래쉬님 10개 펜가이 감사드리고요. 이게 천양이가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 빠지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뒤져도 그냥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못 먹어도 고 천양이 스타일이 못 먹어도 고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에너지 없을 때는 판단을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1대1 대로님이 따이고 천양이가 따고 둘리님 따이고 해서 1대1 이때 들어오는 개구멍님 한번 뭐 한번 쓱 싸대기 몇 번 치고 정신 차려주고 또 이렇게 1대1로 또 잔잔하게 또 밸런스를 맞춰주는 우리 또 클러번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조용히 해. 자 조용히 조용히 하고요. 여기서 이제 또 거의 뭐 로보기는 지금 거의 뭐 나와 와 이러고 있는 약간 이런 모습이죠 지금 로보기는. 왜냐면 못 나가. 왜냐면은 지금 너무 티어 차이가 너무 나거든. 그래도 또 레벨은 또 똑같네. 레벨은 또 안 따라잡혔어요. 좋습니다. 자 노둘리 선수 또 이거 본인이 또 천양이 내가 천양이 조직게 하고 딱 골라서 왔는데 굉장히 또 빠른 시간에 따였기 때문에 약간은 침울해질 수 있는데 또 노둘리 선수가 또 긍정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하면서 뭐 하지만 또 바나나 선수가 서포트이기 때문에 또 많은 말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여기 또 네 그렇습니다. 뭐 거의 뭐 지금은 초반인데 뭐 어느 팀이 뭐 유리하고 이 팀이 이길 것 같다 한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전혀. 두 팀이 아주 팽팽하고 또 꼬레트님과 개구멍님이 양쪽에 정글을 선택해서 팀의 그런 변칙적인 부분을 또 운영을 또 이끌어갈 그런 생각이신 것 같죠. 조금 템템버리님이 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지금 그렇죠 지금 CS 차이를 20개 이상 벌려놨기 때문에 또 로보기가 CS 다 먹을 거 다 먹고 빠진 부분이고요. 자 계속해서 뭐 그냥 포지션별로 정리가 되나요? 포지션별로 그것을 원하고 계셨습니까? 이거 탑은 맨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글 그 다음에 이제 장그르 누구야? 아 장그르 리신 카시오페아 애니 됐죠?
아, 그러다 맞춰 줬습니다. 야, 아까 전에 또 조매력 선수 정말 매력 있는 매력적인 모습. 제드랑 리신을 바꾸라고요? 아, 오케이. 제드가 아, 이게 제드구나. 아, 그렇지. 자. 뭐야? 왜? 나 몰라. 나는 지금 왜 무슨 일이 있어? 뭐 1대1 그대로인데 뭘 죽어? 1대1이야. 그대로야. 아, 정글몹에 죽었다고요? 아, 그건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여러분들만 알면 됐지 뭐. 지금 뭐 굉장히 양팀이 아무래도 또 자존심도 걸려있기 때문에 양팀이 굉장히 지금 신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슬슬 10렙 정도 다가오면은 이제 또 한타각이 나오면서 이제 서로 또 모여주면서 또 다양한 판타스틱한 장면들이 연출될 걸로 보이고요. 자, 뭐 한번 따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필데로님 CS는 더 많이 먹었습니다. 라인을 밀다 말고 잠깐 내려갔는데요. 뭐죠?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약간 지금 소강 상태고요. 뭐 거의 뭐 이분은 그냥 차려드셔. 거의 네 지금 차려드시는. 그래도 템템버리님도 꽤 많이 먹었습니다. 나름 많이 먹었고요. 차려드시고. 자, 천양님이 MP가 많이 없는데 지금 글쎄요. 좀 짤짜리를 많이 평소에 가해놔야 또 이제 들이대는 각이 나오는데 HP가 또 많다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봅니다. 저렇게 MP 없을 때 또 들이대야 되는데 또 원딜은 또 그런 게 아니잖아. 여기는 뭐 또 그냥 압박을 좀 해줬나 보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압박 몇 번 있었던 거가 너무 네네네 압박하고요. 아, 노둘리 지금 들어갔는데 뭐죠? 자, 여기도 때리고요. 아, 여기서 지금 개고박님이 오면서 자, 필데로가 살았습니다. 좋죠. 자, 이렇게 또 한 명을 따냈습니다. 개구멍에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자, 코레트님도 합류를 해줬지만 아쉽게도 조매력 선수가 사망하면서 싸움이 끝이 나고요. 이제 로봉님이 빠르게 합류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만은 아닌 것 같다. 이거 뭐 자꾸 뭐가 있어. 워프 같은 게 약간 크립 콜로니 같은 게 좀 깔려있는 걸 봐서 약간 개구멍님이 깔고 다니는 것 같죠? 아, 피하는 거 좋았고요. 아, 템템버리님 좀 허무한 화살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또 이제 개구멍 팀이 또 살짝 지금 분위기가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제 확실히 개구멍은 개구멍이다. 역시 아까부터 보여주는 그런 진짜 그 1초, 2초만 늦었어도 그런 모양새가 안 나오는 것을 그런 완벽한 타이밍에 잡고 타이밍이 좋습니다. 역시 정글러 완벽한 타이밍에 뭔가 그냥 타이밍이야. 인생이 그냥 감으로 다 그냥 다니면서 진짜 무슨 벌레 마냥 진짜 감으로 육감으로
제 6의 감각. 아, 여기서 템템버리님이 괜히 들이대줄 필요가. 아, 개구멍님 빨리게 올라와 봤습니다만은 조금 쓸데없이 죽어준 그런 느낌이 약간 듭니다. 네, 꼬레트님이 오는 걸 아마 예상하지 못했겠죠. 좋은 딜계산, 점화까지 좋았고요. 이렇게 되면 또 밸런스가 맞춰지죠. 이게 또 역시 밸런스를 팀을 잘 나눈 것 같아요. 역시 아까 전에 우려했던 네 템템버리님의 사망. 하지만은 뭐 로봉님을 상대로 그래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CS 뭐 30개 차이 나지만 솔직히 영혼까지 털리면은 저렇게 더 많이 차이 나거든요. 하지만 영혼은 붙잡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또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 네, 밑에서 원딜 쪽은 뭐 노둘리가 조금 CS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한번 털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서 좋았고요. 잔나가 제대로 들어갔고요. 하지만 잔나가 아니죠. 소나. 아이고, 바나나 살았고요. 그냥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좀 멋있는 상황 같았는데 그냥 별거 아니었어요. 약간 이런 상황 많습니다, 롤에서. 뭔가 멋있는 거 다 장렬했는데 딜 딸려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지만 그러면서 또 밑에서 CS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 또 CS 먹어주면 다시 한번 이즈리얼이 CS를 따라잡으면서 라인까지 밀면서 이제 포탑에도 데미지를 가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밑에 4명이나 몰려오는 모습이에요. 꼬레트님의 좀 지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개구멍님은 지금 용을 좀 찍고 있는 것 같은... 아, 아니구나. 꼬레트님이 찍었죠. 자, 개구멍 대 꼬레트 양팀의 수장입니다. 이분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분들의 리드 하에 경기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바나나 허리케인, 네, 나가리. 네, CS 먹어주면서 노둘리 선수 뭐 CS로는 밀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따라잡으려는 그런 모습. 자, 위에서 다시 한번 템템버린의 각을 노리는 꼬레트. 하지만 그냥 빠지는데요. 이거 뭐죠?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포켓몬이야? 집에 간 거구나. 진화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집에 갈 때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똥을 싸고 가는구나. 아주 재밌는 챔프가 또 새로 나왔네요. 네. 미드 솔킬 났어? 저 똥 싸는 거 보다가 죄송합니다. 대로님이 두 번 연속 따였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대로님이 두 번 연속 따였다. 그거는 그렇다는 거는 아까 전에 뱀픽이 제대로 된 뱀픽이었다는 거죠. 대로님을 겨냥한 뱀픽. 아주 뱀픽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또 용을 먹어가지고 또 요거는 또 밸런스를 맞춰주는 레드팀의 모습입니다. 이게 각구멍식 오더 그렇습니까? 뭐 화려해요. 좋구요. 자동화머는 좋은 거 잡아주는 거는 좋은데 좀 너무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그래서 좀 짜증나. 자, 그럼 필대로님이 가장 좀 타격이 있었고 하지만 필대로 여기서 그렇죠. 개구멍님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도 1킬 따서 다시 돈 챙깁니다. 그렇죠. 이대로 완벽하게 밀릴 수는 없죠. 골고루 잘 커야죠. 골고루 매겨주시는 각구멍 사마의 은혜. 미드도 매겨주고 탑도 매겨주고 바탐도 매겨주고 골고루 논아주시는
각구멍 사마의 은혜가 밑에 쪽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 지금 제대로 왔고요. 이걸 벗어날 방법은 없겠죠. 아무리 로봇이라고 해서 세 명이서 딜 넣고 스턴 넣고 이니시 거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무리 제드가 그림자 속에서 산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여기는 하지만 여기서 노둘리가 하지만은 뒤질 것 같지만 하지만은 힐을 해주는 파다난 아 근데 여기도 또 이게 어 정말 무슨 데칼코마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경기예요. 어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포탑까지 밀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아 여기도 밀었네요. 어느 한쪽이 또 유리할까 싶으면은 기가 막히게 데칼코마니를 해주는 이거 뭐야? 아 이게 워프구나. 어 좋습니다. 정말 데칼코마니 같은 경기. 정말 정말 치열한데요. 정말 팀을 잘 짰습니다. 정말 팀을 잘 나눴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롤을 몰라요. 하지만 개구멍님은 롤을 잘 알죠. 아 하지만은 바나나님이 곁에 있었고 또 노둘리님이 전면을 썼나요? 하여튼간에 또 순간적으로 빠지면서 아, 목숨 부지합니다. 또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나님 어 힐도 했던 것 같고 좋았고요. 어 막 구름이 떠다니는데 같이 어 스킬인지 스킨인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좋습니다. 좋고요. 아 네네. 자 엿보기 구멍님이 아 엿보러 왔죠. 자 이제는 뭐 들이대는 그런 시간대가 왔죠. 10렙 넘었고 들이대서 포탑으로 도망가기 전에 데미지로 때려 눕히는 그런 각이 나왔습니다만은 아 궁을 쓰면서 일단 위기에서 안전하게 벗어납니다. 네. 자 이쪽에도 이제 개구멍님이 또 슬쩍 와서 2대3 각도를 만들어주면서 유인을 하면서 거시기를 해봅니다마는 어 이제 조금 변화무쌍하게 라인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자 바나나님이 개구멍님 한번 슬쩍 건드려보는 바나나님 잠시 좋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개구멍 더 건강해진 모습인데요. 아 여기서 한타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 아 한타의 그런 오늘의 첫 한타 오늘의 첫 한타는 과연 한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태까지 데칼코마니였습니다만은 한타에선 데칼코마니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어느 한쪽이 털릴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의 데칼코마니는 없다. 하지만 한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미드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블루. 어 이때 밑에 CS 먹어주고 아 여기서 뭐죠? 아 갑자기 애니 그렇죠. 애니가 저런 순간 폭딜을 조심해야 돼요. 아 이렇게 되면은 바나나님이 그것도 잔나가 왜 이렇게 들이댔나요? 옆에 두 친구 두 명이 있어서 든든했나요? 하지만은 애니의 폭딜에 서포터가 살아남기 힘들죠. 남의 포탑에서 너무 또 옆에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남의 포탑에서는 들이대면 안 됐죠? 하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바나나님. 자, 미사일 발사 노둘리. 포탑을 지켜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애니의 이런 궁이 아주 포탑 깨기에는 유용하죠.